월요 칼럼을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 또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만나면 잘 듣고 있다는 격려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저에게 성가대 헌신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겠냐는 어느 지휘자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물었더니 성가대원과 함께 월요 칼럼 애청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그 교회에 성가대 헌신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스코키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베링턴 힐스라는 곳에 있는 아름답고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밤에 뜨겁게 말씀과 찬양을 제 아내와 함께 가서 나누었죠. 다시 한번 월요 칼럼을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몹시 쌀쌀해졌죠. 시카고는 상대적인 추위가 가장 심한 달이 바로 9월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9월 마지막 주 월요일 월요 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금붕어가 최대한 자랄 수 있는 크기는 금붕어 항아리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누군가 말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음악 이론 교수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애나버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음악 이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 다닐 때 미시간이 애나버가 어떤 도시인지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교수님은 그때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금붕어를 키웠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만한 어항에다 네 마리의 금붕어를 사다 넣었습니다. 금붕어는 속도가 정말 날쌔였을 뿐만 아니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숨에 질주해도 벽에 부딪히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그 모습이 너무 교수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보다 교수님이 금붕어를 더 좋아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을 즐겁게 만들던 금붕어에게 변이 일어났습니다. 한 마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그럴 수도 있으려니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또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너무 주지 않았느냐고 따져보기도 했지만 신통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한 마리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남아있는 금붕어 한 마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금붕어가 여전히 빠르게 헤엄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속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안심이 되었죠. 그래서 풀어주면 제 갈 대로 찾아갈 것임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를 하나 구해서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에 금붕어를 넣었습니다. 대학교 음대 뒤뜰에 커다란 호수 하나가 있었고 그 호수 안에는 손바닥보다 큰 금붕어가 수백 마리나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그렇게 호수와 수백 마리의 금붕어를 생각하면서 비닐봉지에 든 엄지손가락 크기의 금붕어를 호수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주 큰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말이죠.
호수에 도착하기까지 교수님은 몇 번이고 금붕어의 헤엄치는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속도에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안심하고 또 안심했죠. 그러나 정작 호수에 금붕어를 놓아주고 난 뒤에 교수님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풀어주자마자 새가 날아가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수 한복판으로 질주해서 금붕어들 떼거리에 어울릴 줄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입니다. 금붕어는 비닐봉지에서 풀려진 가장자리에서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더 안으로! 고함쳤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한 시간을 넘게 호수 안으로 들어갈까 기다려보았지만 막무가내로 항아리 크기만한 원을 그리며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금붕어가 최대한 자랄 수 있는 크기는 금붕어의 항아리의 크기에 비례하는구나. 그리고 문득 교수님은 자신이 살고 있는 항아리의 크기는 얼마만한가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라는 항아리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영어로 헤엄치고 있다는 생각도 했죠. 열심히 헤엄치는 법만 배울 것이 아니라 어떤 호수에서 어느 장소에서 헤엄쳐야 하는가부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9월 초죠. 아주 독특한 음악 다큐멘터리 영화가 출시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꼽히는 현존하는 다니엘 바렌보임과 평화의 오케스트라라 불리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의 감동의 여정을 담은 음악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된 것입니다. 지난 여름 환상적인 무대 연출로 찬사를 받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기억하시죠? 그 개막식 현장의 분위기가 정점에 다다른 순간 오륜기 전달식에 참여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얼굴이 등장했죠? 또 전설적인 권투 황제 알리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20세기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지난해 한국에도 공연을 갖기도 했었던 음악가 다니엘 바렌보임이 등장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바렌보임은 정상급 피아노 연주자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지휘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팔레스타인 출신의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사이드와 함께 1999년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라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출신의 젊은 음악도들을 한자리에 모은 이 프로젝트는 역사상 유례없는 시대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죠. 모두가 성공을 의심했지만 다니엘 바렌보임의 굳은 신념이 만들어낸 이 오케스트라는 서로 다른 출신과 역사,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음악을 통해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화해의 장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감동의 하모니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며 역사의 흐름에 아름다운 파장을 일으켰죠. 영화 다니엘 바렌보임과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는 이해가 화해의 시작이라는 Knowledge is beginning 이라는 모토 아래 다니엘 바렌보임이 에드워드 사이드와 함께 오케스트라를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그 이후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대인 팔레스타인의 임시수도 라말라에서 대망의 콘서트를 갖게 되는 순간까지
감동의 여정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만국의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음악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그 위대한 힘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영화는 가을의 시작과 함께 관객들에게 뭉클한 여운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은 말합니다. 음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Knowledge is beginning. 이런 그의 믿음은 작은 변화를 넘어 큰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다니엘 바렌보임처럼 꿈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분명히 얻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에너지는 소동시집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명한 음악가들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워크숍에 참여했던 연주자들은 점차 이 오케스트라가 음악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그리고 점점 자신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시계는 부모가 자식에게 대물림하면서 오래 쓰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만드는 회사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색상과 튀는 디자인으로 유명한 스와치 시계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렸습니다. 스와치 시계의 슬로건은 두 번째 별장은 가지면서 왜 두 번째 시계는 갖지 않는가 였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라는 의미의 세컨드의 S를 줄여 스와치라고 한 것이 오늘날의 스와치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고정관념의 타파를 통해 스와치는 세계 시계 시장의 25%를 점유하는 거대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창의력은 없는 것에서 느닷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또 다른 무엇을 찾는 데서 비롯되죠. 때로는 정상적인 것, 상식적인 것들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봄으로써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 번쯤 고정관념을 깨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월요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요칼럼 음악스케치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